안녕하세요. GUI 기 튜토리얼 강의를 맡은 한도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CLI 방식으로 깃을 사용했던과는 달리 GUI 방식으로 깃을 사용해보고 기본적인 긴 명령어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VS 코드에서 GUI를 이용해 기본적인 깃 기능, 예를 들어서 add, commit, push와 같은 기능을 사용해보고 VS 코드의 익스텐션 중 하나인 긴 렌즈를 이용하여 긴 렌즈에서 지원하는 plain 기능이랑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VS 코드의 또 다른 git 관련 익스텐션 중 하나인 git 그래프를 이용해 브랜치를 생성해보고 머지 컴플릭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VS 코드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하고 기본적인 VS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Git 지식, 스테이징 에디어랑 어떤 것인지, 리모트 리포지토리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기초적인 Git 지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인 CLI 커맨드 라인에서 긴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GUI로 Git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후 VS 코드 익스텐션인 긴 렌즈를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UI로 Git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긴 렌즈에서 제공하는 플레임 기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VS 코드 익스텐션인 Git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Git 그래프에서 Git 브랜치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고 머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후 머지 컴플릭트를 일부러 발생시켜 본 다음에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까지의 CLI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했던 Git 사용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CLI 환경을 이용해 긴 명령어를 터미널에 이렇게 입력해서 많이 사용하죠. 이 이미지는 GitHub에서 리포지토리를 처음 만든 다음에 어떻게 처음 푸시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아마 Git을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명령어들이겠지만 Git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이런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CLI를 이용한 Git 사용의 장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LI를 이용해 Git을 사용하면 Git의 동작 원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CLI에 직접 커맨드를 순서대로 입력하면서 Git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구조와 순서로 동작하는지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LI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다양한 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I 상에서 Git에 관련된 명령어에 더 많은 옵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다양하게 긴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LI를 이용한 Git 사용의 장점은 이것 말고도 더 있고 CLI만을 이용해서 Git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LI를 이용한 Git의 단점에도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 CLI 명령어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긴 리셋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깃 리셋 하드 같은 경우는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내용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CLI 명령어를 잘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동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명령어로 해결하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았던 GitHub에서 처음으로 리포지토리를 생성하고 푸시하는 그 일련의 단계를 GUI 기술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한 상황에서 CLI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에도 GUI 기세선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GUI를 이용한 기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UI를 이용한 기세 장점으로는 버튼 한 번으로 긴 작업을, 긴 명령어들을 쉽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GUI 기세 직접 사용해 보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git 커맨드 로그, 브랜치, 머지 등을 그래프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더 VS 코드에서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GUI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이용하고 싶다면 별다른 익스텐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본적인 VS 코드에서 지원하는 GUI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기능들과 GUI 기술을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 GitLens라는 VS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익스텐션을 통해 VS 코드 익스텐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Git Blame 기능을 통해 코드 작성 중 다른 사람과 제가 한 커밋 기록을 코드 스페이드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VS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GUI 깃 기능에 여러 사이드바를 추가함으로써 더 직관적으로 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프로 기능을 사용한다면 커밋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 렌즈 VS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VS 코드 마켓플레이스에 긴 렌즈를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긴 렌즈가 뜹니다. 이를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해 줍니다. 앞선 단계를 진행하시면서 긴 렌즈가 설치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깃 기능을 GUI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S 코드 좌측 버튼들 중 소스 제어 버튼을 누른 후 리포지토리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우측처럼 소스 제어 리포지토리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CLI 깃 환경에서 특정 폴더에 들어간 상태에서 git init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를 진행한 후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git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git init과 똑같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it add와 git status를 GUI 깃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파일 두 개를
포스 테스트라는 폴더에 생성을 했습니다. 이 폴더는 이두 파일은 아직 트래킹되지 않고 있는 스테이징 에디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간단하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git add main.c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main.c 파일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므로써 main.c 파일이 스테이징된 상태입니다. 스테이징된 파일과 스테이징 되지 않은 파일을 스테이징된 변경 사항, 그냥 변경 사항으로 구분 지음으로써 git status와 같은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가 진행된 뒤에 CLI git으로 git status를 실행시켜 확인해 보니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밋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단계에서 소스 제어 탭에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 주신 후 파란색 커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커밋이 완료됩니다. 실제로 git log 명령어를 통해 커밋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희가 GUI에서 작성했던 커밋 메시지가 커맨드 라인 창에서도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커밋까지 잘 진행하셨다면 이번에는 git 리모트를 추가한 후 git push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제어 탭에서 리모트 탭이 있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add 리모트를 진행해 줍니다. 리모트 탭은 앞선 단계에서 긴 렌즈 익스텐션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 렌즈 익스텐션을 반드시 설치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같이 리모트 네임과 리모트 URL을 작성하는 칸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리모트 네임과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GitHub URL을 작성했습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시면 소스 리모트 탭에 오리진이라는 리모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리모트를 잘 추가하셨다면 이번에는 git push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제어 탭에서 현재 디렉토리 이름이 있는 바에서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등록된 리모트에 푸시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GitHub 리포지토리에 아까 작성했던 readme.md 파일과 main.c 파일이 정상적으로 푸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셔벅에서 굉장히 유용한 긴 렌즈 블레임 기능을 인라인 블레임과 파일 블레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블레임은 제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같이 보면서 제가 말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보시면 코드 스페이스 상에서 오른쪽에 커밋을 한 사람이 누군지와 커밋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 자세한 변경 사항과 커밋 해시, 그리고 GitHub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커밋 메시지를 좀더 자세히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커밋 히스토리도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업에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 렌즈 파일 블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인라인 블레임과는 달리 파일 블레임은 또 다른 탭을 띄워서 커밋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가 따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파일 어노테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탭이 뜨는데 여기서 토글 파일 블레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인라인 블레임과 비슷하게 새로운 탭이 뜨고 여기에서 여러 커밋 히스토리와 누가 커밋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라인 블레임과 파일 블레임을 사용하신다면 협업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긴 렌즈의 기능은 이것 말고도 또 많은 기능이 있으니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상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더 많은 기능은 긴 렌즈 공식 튜토리얼 등이나 긴 렌즈 공식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UI 킷에 대해 파트 1이 끝나는데요. 배운 것과 다음 시간에 배울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GUI 킷을 이용해서 간단한 긴 명령어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긴 렌즈 VS 코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블레임 기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Git 그래프 익스텐션을 통해 브랜치를 생성하고 머지를 진행하는 단계를 배워보고 머지 컨플릭트가 났을 때 VS 코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